대박이 난다 생각하는 꿈을 보면 꽃. 그다음에 선생님 혹시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이번에는 이 꿈을 꾸면 대박이 난다 베스트 이제 5. 대체적으로 대박이 난다 생각하는 꿈을 보면 똥꿈. 똥. 그다음에 물. 물. 불. 네. 조상. 조상.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어요. 네. 볼일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 전체에 막 똥이 다 발라져 있는 거죠. 그럼 변기에서도 막 나온다던가. 네네. 그런 꿈들은 대박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똥이 많이 나와야만. 그렇죠. 그냥 조금 보기에 나 이 똥꿈 그러니까 냄새나서 싫어. 네. 아니면 이 똥이 조금 더럽다. 네. 생각하는 꿈은 안 좋은 꿈이에요. 선생님 혹시 꿔보신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똥꿈. 선생님은 똥꿈을 못 꿔보셨고. 네. 그 다음 꿈으로 이제 물이 있잖아요. 물. 네. 물도 보면 내가 물을 틀어놓은 건 아니에요. 네. 물을 틀어놓은 건 아닌데 어디서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든지. 네. 그런 꿈들도 좋은 꿈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불이 났을 때. 네. 정말 활활 타올라서 다 소멸돼서 다 제가 되는 꿈.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꿈을 꾸셨을 때. 네. 전에 옛날에 살던 집이었는데. 네. 밖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집에 불이 났다. 네. 얘기를 해서 갔는데 진짜 집이 하나도 안 났고 그냥 다 제가 돼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네. 집을 사셨거든요. 불이 그게 작은 불 말고. 네. 그러니까 뭐든 크게 나서 되는 꿈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꿈이 있다고 꿈에 이제 조상.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뭔가 느낌상 우리 조상 같다 하면서 저한테 돈 뭉치를 안겨준다든지. 아니면 족자 있잖아요. 족자를 돌돌돌돌 말아서 저한테 전해준다든가. 그거를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가 대박 꿈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근데 예를 들어서 조상이라는 분들 자체가 돌아가신. 그죠. 네. 근데 살아계신 뭐 증조 할머니나 증조 할아버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조상이잖아요. 그쵸. 살아 계셔도. 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불이 정말 많이 났는데 정말 많은 양의 물로 꺼버렸어요. 그거는 쪽박. 그것도 쪽박이에요. 네. 불이 꺼졌다.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이 난 걸로도 좋은 거고. 네. 물이 많이 나와서도 좋기는 한데. 네. 이게 상승이 돼서 불을 껐잖아요, 물이.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제가 사실 이렇게 다 드리고 있는 질문은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분명히 이런 생각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제 좀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랑 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꿈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께서 신내림을 받으시기 전에는 혹시 꿈을 꾸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안 꾸셨어요? 네. 잠을 안 재우셨어요.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안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면 왜 뭐 가위에 눌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일절 그런 게 없었어요.